조심 조심. 여기 기타 난 형하고 얘기할 거 아니야? 뒤질래? 안녕하세요, 배우 백봉입니다. 흰 백자에 봉우리 봉자, 터 기자, 정상의 터를 자리를 잡아라.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 때도 오락부장을 제가 도맡아서 했었고요.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음악을 틀어주는 그 뮤직박스 DJ였어요. 거기에 또 대선배님들이 많아요. 신승훈 씨도 계시고 DJ DOC의 이한을 씨도 계시고. 네.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끼를 보여주고 싶다.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TV에 나오고 싶다. 연예인이 되고 싶다. 엽기적인 표정으로 막 프로필을 찍어서 프로필을 제가 혼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영화사 직접 돌아다니면서 프로필 돌리고 이렇게 저 혼자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오디션 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. 어떻게 우연치 않게 캐스팅이 돼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죠. 인사들 올려. 저기 지석 형 맞죠? 아, 내가 연기를 잘해야 돼. 알았어. 지금. 응? 살인의 추억에서는 감독님이 오디션 보고 나서 바로 의상 피팅 오라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. 봉준호 감독님께서. 그래가지고 갑자기 의상을 주시는데 여자 오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걸 저 입으라고요? 그래서 네, 입으시라고. 알고 보니까 여장 의경 역할이라고 현장 검증할 때 향수기 역할을 제가 맡아서 현장 검증을 했죠. 이거 딱 한마디였어요. 송강호 선배님도 막 애드립 뭐 하시고 저도 막 한두 마디씩 뭐 허리 아파 죽겠어요. 언제까지 해야 돼요? 막 이런 대사 막 했는데 맛집거리 장사 때도 제가 공개 오디션을 한번 봤어요. 봤는데 난 안 됐구나 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다 캐스팅 되신 분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 저를 부르신 거예요. 봉 씨 잘 맞아요? 예, 저 진짜 학교 다닐 때 진짜 잘 맞고 다녔다고. 진짜 잘 맞을 수 있다고. 역할이, 이름이 하나가 생겼어요. 치타라고. 저를 보시고 만들어주신 역할. 너무 좋았죠. 그때 이제, 이게, 그 전에 했던 작품들은 잠깐 나왔던 역할들이에요. 학생 1, 형사 2, 직원 2, 1, 2, 이런 거였는데, 잠깐 나오는 역할은 또, 이 캐릭터 분석도 힘들어요.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,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, 어떤 성격이고, 이런 걸 다, 그 대사 한두 마디 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. 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, 말죽거리 낙사 치타라는 역할을 딱 맡게 됐을 때, 그 현수역 패거리로 나오는 거예요. 이거 나만의 스토리도 있고, 나의 감정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줄 수 있겠구나. 이런 기대감과, 또 이런 역할이 처음이니까 조금은 부담감과 그냥 만감이 교차했죠. 내가 받은 것은 남은 일할 수많은 악취과 학법 연필보단 주먹 동료가 되기 전에 늦어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된 건 내가 가진 상상력을 희망한 법들 앞에 굴복시키는 건 우와! 새 고비하다! 공포로운 길을 무서울 거 뭐 있어요. 희망이 없는데 굉장히 그 내면 연기가 필요한 그런 역할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김지훈 감독님께서도 저한테 계속 지금까지 보여줬던 코믹 연기를 떠나서 네가 정말로 이번에 이미지 변신할 수 있어. 너의 내면 연기를 보여줘. 정말로 그 감정 연기, 깊은 감정 연기를 보여줄 수 있어. 저는 보통 코믹 연기가 진짜 남들 웃음을 유발시키는 연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눈물만 흘린다고 그런 게 표현되는 게 아니구나.
흥행보증수표 100번기. 이 배우를 뭐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같이 작품만 하면은 다 대박이다.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제가 방송을 많이 했어요. 시험도 봤었어요. 3차에서 떨어졌어요. 그때 비방용 개그 해가지고 19금. 연기할 때 호흡이 좀 달라요. 개그맨들 꽁트하는 호흡이랑 저희 연기하는 호흡이랑 좀 다른데 그걸 맞추면서 하는 게 정말 너무 재밌어요. 개그맨분들하고 같이 연기를 하면서 분명히 배울 부분도 있고 여기다가 3만 5천 파운드의 연료를 채워가지고 이게 아이씨 마침 또 그때 제가 푸른거탑을 촬영하고 있었고 군대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또 준비하신다고 해서 제가 병장이고 효준이가 이병인 거예요. 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우리가 좀 살리자. 우리 영화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좀 많이 무거우니까 우리 나올 때만이라도 사람들이 좀 재밌어 보이게 아니, 재밌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막 짜고 그랬거든요. 시나리오도. 당연히 배우죠. 당연히 배우고 어디 가서도 배우라고 하지만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연기를 하기 위한 그런 좋은 경험들은 저는 다 찾아다니면서 하거든요. 연기하려고 연기 배우로서 연기 지금 하는 거 가지고는 여유 있는 돈이 안 생겨요. 그러니까 부수입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오랫동안 꾸준히 연기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앨범도 만들어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예능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. 예, 네. 모두 결국에는 저희 본업은 배우입니다. 네.